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M18FIW212 임팩트 렌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의 N빌은 2분의 1인치입니다. 이렇게 2분의 1인치 타입, 이런 복스를 사용할 때 쓰는 제품입니다. 드라이버 비트보다는 이런 복스를 사용할 때 쓰는 제품이 바로 2분의 1인치 임팩트 렌치가 되겠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임팩트 렌치를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임팩트 드라이버에다가 이런 복스 소켓을, 임팩용 복스 소켓 이런 거를 많이 팔잖아요, 미리수별로.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끼워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즘에 임팩트 드라이버가 초크가 높기 때문에 거의 200 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끼워서 진짜 큰 복스의 미리수가 아니면은 이런 뭐 17mm, 19mm 이런 정도는 200짜리 200N이 나오는 이런 임팩트, 물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오일 펄스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임팩트 드라이버에다가 이런 복스 소켓을 껴가지고, 임팩용 복스 소켓을 껴서 작업을 대부분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이 기계 하나로 비트날도 사용하고 그리고 복스도 사용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2분의 1인치 복스가 들어가는 복스 임팩을, 저는 복스 임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임팩트 렌치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원래 쓰던 거는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이었는데, 요번에 그 제품이 미드토크 제품이었기 때문에 좀 크기도 크고 무거워서, 그리고 토크가 그만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임팩트 드라이버에다가 임팩용 복스를 이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 주변에 같이 일하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887을 사왔어요. 887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디월트 887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왔습니다. 새 거를 사와가지고 이제 그날 하는 작업이 뭐였냐면은, 2분의 1인치 세트 앙카를 조이는 작업이 있었어요. 조이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걸 조여라 그랬는데, 임팩트 드라이버에다가 이 임팩용 6.35mm 복스를 껴서 조였습니다. 신나게 조였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오버토크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스를 조일 때는 이를 악물고 조이죠, 보통. 물론 정확한 토크 값이 필요한 곳은 뭐 샤렌치나 뭐 토크렌치를 사용하겠지만, 저희는 나무를 결합하기 때문에 보통 노트가 나무를 물고 들어가도록, 와샤가 파이도록 막 이렇게 조입니다. 오버토크로. 오버토크는 아니죠. 원래 제품 자체가 토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여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딱 부러집니다. 이 부분이 딱 부러져서 여기에 딱 박혀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빼기도 힘들고, 이 엔딜보다 살짝이라도 더 튀어나온 부분이 잘라졌으면은 뭐 니빨을 이용하든 벤치를 이용하든 어떻게 빼면 되는데, 돌출된 부분이 없이 완전히 일자로 딱 끊어지게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AS센터로 보내야죠. 그래서 AS센터로 보내면, 제 친구가 한번 그렇게 제품을 보냈는데 한 7만 얼마 정도가 수리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두세 번 끊어 먹으면 뭐 제품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복스를 쓸 때는 복스 임팩, 이런 임팩트 렌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은데, 이런 복스는 그나마 조금 난편이고, 임팩에다 끼우는 것 중에 여기에 끼울 수 있는 소켓이 있어요. 이런 2분의 1인치짜리 소켓을 쓸 수 있는, 여기다 끼울 수 있는 홀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쓰면 거의 뭐 부러진다고 봐야 돼요. 이거를 살살살살 조이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조일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써본 결과. 그래서 그거를 자주 부러지니까 그거를 뭐 두세 개씩 몇 개씩 사가지고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임팩 렌치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분의 1인치 임팩트 렌치는 토크별로, 일반 토크, 뭐 미드 토크, 하이 토크 종류별로, 브랜드별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를 갖고 계시든 그 브랜드에 맞는 임팩트 렌치를 2분의 1인치짜리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미러키 임팩트 렌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라이트가 3개가 들어있고요. LED 라이트가 3개가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1단부터 3단까지 모드랑 너트를 푸는 풀림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모드가 있고, 이 전장이 상당히 짧고 무게도 무겁지 않습니다. 5A 배터리를 끼워서 무게가 1.8kg가 나옵니다. 물론 가정에서 뭐 내가 1년에 몇 개나 이거 복스를 쓰냐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쓰시면 됩니다. 이런 일반 임팩트 드라이버를 쓰시면 되는데, 저처럼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복스를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이 2분의 1인치 임팩트 렌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사용하기가 더 편리할 겁니다. 여기가 자꾸 뭐 부러질 것 같은, 부러지기 때문에 살살 조여야 된다 뭐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조이면 됩니다. 이거는 부러지지가 않으니까.